해봤는데요. 경향신문 4월 이후에 보도된 것만 제목만 달아봤습니다. 제목만 보면 대충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물기둥 화양냄새 어뢰 탐지 없었다. 실종자 가동처는 짜마 뜬 듯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군당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군이 없다든 TOD 영상을 세 번째로 공개를 했다. 군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잠수정은 잠거리 잠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했을 리가 없다.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 이후에 이전의 모든 보도들은 의문의 최고의 군 발생수단과 지점을 은폐하고 입만 열면 그 주장을 뒤집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의 개입의 증거가 없다는 이 사설을 보면은 내용 역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의 개입의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전혀 근거 없는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연류설은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북한 연류설을 군에서 퍼뜨리고 있다고 하면서 군에 대한 비난을 집중합니다. 한겨레 신문 역시 마찬가지인데 군이 말을 마치기라도 시킨 것 같이 생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도 답답함은 여전하다. 어뢰 신호도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북한의 어뢰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9% 거의 북한의 어뢰라고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신문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북한의 어뢰설의 경우 어뢰를 쏜 주체가 포착되지 않고 있고 북한을 상정하더라도 어뢰를 운반할 잠수함이나 잠수정, 반잠수정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여러 정황상 전혀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은 저런 거 많이 보고 북한이 절대 연루됐을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툭하면 거짓말, 불신을 키우는 군. 이 대통령은 북한의 개입의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발언의 가장 권위 있는 소스로 인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한겨레 신문의 이 4월 3일, 4월 2일 이 사설을 제가 인용을 해보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개입의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발언들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균형추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군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완전한 엉터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좌파 매체 좌파 세력들의 북한을 옹호하고 군을 비난하는 일관된 보도 행태와 함께 청와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그 사실들을 언급하기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죠. 분명히 좌파 세력이나 좌파 매체들이 주장을 해서 지지를 해서 좌파 정권이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러한 확실한 정황들이 보고가 됐음에도 북한과의 개입설을 차단시키는데 연연하고 있다. 사건 당일 보고된 내용들입니다. 사건 3월 26일 당일 천안함 함장이 침몰주기에 뭔가에 맞았다라고 보고를 했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긴급 상황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사건 25분 뒤에 A급 대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A급 대잠 경계태세를 통해서 대잠 헬기 링스라는 걸 파견을 하죠. 사건이 발생한 지 25분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그런 다음에 1시간 뒤에는 서해안에서 KF-16 대한민국의 공군기가 출격을 합니다. 북한이 한 게 맞기 때문에 이걸 찾기 위해서 공군기가 출격을 했어요. 1시간 뒤에 공군기가 출격한 후 1시간 32분 뒤에는 속초함이 사건 직후에 기지에서 출항한 속초함이 북상하고 있던 미상의 물체를 향해서 130발의 함포사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거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북한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 뒤에 북한의 공군기, 이게 미국이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북한의 공군기가 북한 평양에서 북방 30km, 군사 분계선 위에 30km 지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3월
3월 26일 9시 22분 우리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직후에 1시간에서 3시간 무렵 사이에 이런 긴장된 순간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보고되고 분당에서 대장경계태세령까지 내릴 뿐 아니라 사건 발생한 지 14.7초 뒤에 음파를 잡아서 이 음파 탐지를 통해서 외부 폭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음파를 볼 때 나중에 나오게 되는 지진파뿐 아니라 사건 발생한 지 14.7초 뒤에 나오는 이 음파를 볼 때 북한의 어뢰일 가능성이 많아 법을 효과로 천안함이 피격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직접 보고가 들어갔다. 이러한 보고를 모두 종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은 뭐였느냐? 바로 이러한 모든 보고를 종합한 다음날 나온 게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는 거죠. 이외에도 나온 게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말에 반복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했다고 예단하지 말라. 북한의 개입에 증거가 없다는 말에 계속하죠. 왜 그러느냐 도대체.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로 볼 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거의 99%로 나오고 있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라. 왜 특이 동향 없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겁먹은 거 아니냐. 북한에 대해서 겁먹은 거 아니냐는 이러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겁먹을 사안인가. 지금 북한 정권과 좌파 세력이 한 몸뚱이가 돼 있고 이 북한 정권과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의 국군과 애국 세력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고립화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때 대통령이 2008년 촛불난동에 이어서 2009년 축창난동에 이어 법치에서 중도 노선을 택하더니 이제는 안보 노선에까지 이 두 세력의 대립 중에서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대립 가운데서 안보에서도 대통령께서 중도 노선을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정권과 연계하고 있는 좌파 세력을 겁낼 필요가 있느냐? 과연 겁낼 필요가 있냐? 대한민국의 기쁨의 날 행사장입니다. 서비스랍니다. 대한민국의 군수부대가 진정을 잡기 위해서 해마다 연습하고 있는 훈련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70만 강군으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국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강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군이 있으니까 겁먹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지금 겁먹고 있는 체험해야 대통령의 모습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통령 측근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계신 안보수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월 18일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왕래하게 되는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 통일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왕래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얼핏 들어보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헌법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죠.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고 공산주의 괴뢰지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북한의 국가로 인정을 하고 그러한 국가체제를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체하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한 평화적 해체 대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안보수석이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의 손으로 뽑았고 그렇다면 청와대에 있는 저런 분들이라도 이제 물러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